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ChatGPT를 이용하여 리액트로 웹사이트의 뼈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코드 작성을 시작할 때 시청하기 좋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앞서 크롬, VS 코드 설치와 ChatGPT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하여 사전 접속해 주시면 영상을 시청할 준비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컨텐츠에 대해 설명드릴 최희주이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드 작성에 도움을 줄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GPT 3.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학습되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Chat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일상적인 대화, 정보 제공, 문제 해결,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ChatGPT를 코드 가이드 작성, 문서 작성, 오류 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atGPT는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하며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정보나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나 불완전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맥을 고려하고 모델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Chat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항상 모델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증이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의 뼈대 작성을 ChatGPT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라이브러리인 리액트는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로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리액트를 사용하여 달력의 날짜를 클릭하면 할 일을 출력하는 투드리스트 웹사이트의 뼈대를 ChatGPT를 이용하여 구축해 볼 건데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마친 ChatGPT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Try ChatGPT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ChatGPT 사이트가 뜹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기 앞서서 ChatGPT는 여러 언어를 지원하지만 연산 과정에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질문하는 것을 영어로 답변하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줄 크롬 확장 프로그램, 프롬프트 지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귀에 점 3개를 클릭하여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를 클릭합니다. 스토어 검색이라는 검색창에 프롬프트 지니를 검색합니다. 프롬프트 지니 ChatGPT를 선택하고 크롬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롬에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ChatGPT 사이트로 돌아가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지니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번역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할 거기 때문에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Node.js와 npm을 설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ChatGPT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 지니가 한국어로
질문한 결과를 영어로 다시 질문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당연히 영어로 답변을 해주고, 그러면 챗GPT는 어떻게 개발 환경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영어로 알려주고, 밑에 쭉 내려다 보면은 번역한 결과를 프롬프트 지니가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리액트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려면 일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며 개발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새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프로젝트 디렉터리로 이동하고 개발 서버를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Node.js 공식 웹사이트 이곳을 클릭해서 이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완료가 됐다면 그럼 함께 같이 설치해 볼까요? 먼저 이 파일을 클릭하고 Node.js 설치를 시작합니다.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동의하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가 완료되면은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에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 터미널에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방법과 서버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명령어를 통해서 파일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이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Node.js 관련 모듈들과 패키지 JSON들이 깔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VS 코드에서 이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서는 프로젝트 구조에 익숙해지기라는 제목으로 Create React App에서 생성된 파일 및 폴더를 탐색합니다. 작업할 기본 파일은 응용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가 포함된 source/app.js입니다. 즉, 저희는 app.js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일을 작업할 겁니다. 여기에는 index.js 그리고 index.css 그리고 index.html 파일이네요. 현재 이 파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 이 소스 파일에는 index.js, index.css, 그리고 public에는 index.html과 같은 다른 파일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콘텐츠를 소장하려면은 이 app.js 파일을 열고 기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웹사이트의 구성 요소와 구조를 정리할 수 있고,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HTML과 유사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JSX 구문을 사용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는 JS 파일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투드리스트 웹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이 화면은 화면은 제가 제가 투드리스트 투드리스트 웹사이트를 웹사이트를 디자인해 디자인해 본본 화면인데요. 화면인데요. 먼저 먼저 초록색 초록색 초기 초기 화면에서는 화면에서는 날짜가 날짜가 먼저 먼저 나오고, 나오고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면은 입력하면은 그 이름에 이름에 따라서 따라서 땡땡땡님 땡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라고 나오는 나오는 화면을 화면을 만들고 만들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또한 또한 그그 밑에 밑에 투드리스트 투드리스트 보기를 보기를 클릭하면은 클릭하면은 다음과 다음과 같은 같은 화면으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땡땡님의 땡땡님의 투드리스트라는 글과 투드리스트라는 함께 글과 함께 달력이 달력이 나오고, 나오고 그그 달력에서 달력에서 날짜를 날짜를 클릭하면은 클릭하면은 투드리스트들이 투드리스트들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그각각 투드리스트들은 투드리스트들은 수작 수작 및및 삭제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투드리스트가 투드리스트가 없는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추가도 추가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디자인을 해보았는데, 해보았는데 이거에 이거에 맞춰서 맞춰서 ChatGPT에게 ChatGPT에게 어떻게 어떻게 질문할지 질문할지 정리해 정리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리액트에서 투드리스트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앱.js 코드와 CSS 코드를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저는 디자인을 했을 때 까만 색깔 화면이길 바랬어서 배경이 검은색입니다. 현재 초기 화면에서는 현재 연도, 날짜, 요일이 중간에 위치하고, 이름을 입력하면 헬로 이름 이 나타납니다. 그 아래에는 투두 리스트 화면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세로 중심선 왼쪽 부분에 선을 기준으로 왼편에 상단에 이름 투드리스트 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달력이 나타납니다. 달력은 클릭할 수 있으며 연도, 월, 및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할일 목록 화면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오른편에는 캘린더에서 날짜를 클릭하면 오른쪽의 할일 목록에 번호가 매겨지면서 오른쪽 편에 할
1 목록에 번호가 매겨진 할일 목록에 이 정렬되며 할 일이 없을 경우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을 때 편집과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배경색에 맞게 app.css를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초기 화면부터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 플로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초기 화면을 설명하기보다 먼저 달력에 대해 설명한다든지 투드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먼저 투드리스트를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것부터 언급한다든지 하기보다는 저희가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뭐 플로우 차트를 먼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 자기는 그게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싶으면은 바로 적으면서 정리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app.js와 app.css 코드를 보내줍니다. 원하지 원하지 않는 않는 결과가 결과가 나올 나올 수수 있어요.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이이 부분에다가 부분에다가 컴포넌트를 다 컴포넌트를 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는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것들이 나올 나올 수수 있는데, 있는데, 채워지지 채워지지 않은 않은 채채 코드가 코드가 나오는 나오는 경우들이 경우들이 있는데, 있는데, 그럴 그럴 때에는 때에는 한번더한번더 다른 다른 코드를, 코드를 다른 다른 답변을 답변을 주어라 주어라 라고 라고 하는 하는 버튼을 버튼을 눌러보도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그 코드를 코드를 app.js와 app.js와 app.css에 app.css에 복사해 복사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vs를 vs를 켜고 켜고 나온 나온 결과를 결과를 vs 코드에 vs코드에 복사해 복사해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넣기 붙여넣기 한한 app.js app.js 코드와 코드와 app.css app.css 코드를 볼 코드를 볼수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제 다시 다시 터미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터미널을 열어서 터미널을 열어서 myapp에서 myapp에서 지금 지금 보면은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임포트가 인포트가 되어 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React 데이트 피커와 피커와 모든 모든 것들을 것들을 깔아주기 깔아주기 위해서 위해서 npm npm i를 i를 설치해 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명령어를 입력해 입력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my my app에서 앱에서 실행하셔야 실행하셔야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얼마 관련 관련된 패키지들이 패키지들이 깔립니다. 깔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address issues가 있었다고 하니까 npm audit fix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하기 위해 npm start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React 데이트 피커가 깔리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된 게 빨리 깔리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그러면 관련 모듈이 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npm start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리액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주 show to the list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날짜를 눌러볼까요? 날짜가 바뀌는 게 확인이 되고요. 한번 제가 to도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할 일, 동영상 제작하기, 헤드 테스트, 태스크를 하면은 딜리트 버튼이 나오네요. 삭제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삭제는 가능한데 수정이 불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이 없죠. 그리고 이거를 눌러봤을 때, 이 날짜들을 눌러봤을 때 얘네가 사라지는지, 각 날짜에 매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날짜를 눌러도 이 태스크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말이겠죠. 저는 챗GPT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편집해야 할지, 그거를 사용자가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 뼈대에 있어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데이터 피커라는 것을 몰랐지만 GPT는 이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챗GPT에게 뼈대를 부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고, 만약에 아까와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도 그거에 대해 이 오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싶을 때 챗GPT에게 그 오류 내용을 보내면은 그 오류 내용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서도 한 번씩 실험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액트로 웹사이트 개발하기를, 웹사이트 뼈대 제작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